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로덴버그에서 제작되는 스티브 로카서 시그니처 듀얼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독일인 제작자인 울리 로덴버그가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SLOD는 스티브 로카서 GAS-789SL 페달의 후속작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3채널 드라이브로 로우 게인, 하이 게인, 클린 부스트에 추가적인 베이스 부스트까지 사운드와 편의성을 모두 담은 페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채널이 많은 이펙터 같은 경우에 이 뭐 사용법이 까다롭고 그렇진 않지만 가끔 헷갈리는 방식으로 이 뭐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페달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 친구는 정말 직관적이고 마치 앰프에 이 3채널 앰프를 2채널 앰프에 부스트를 붙인 스타일의 앰프를 동작을 하듯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잘 UI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평소에 양질의 사운드를 원하지만 복잡한 페달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시청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하이게인과 로우게인 채널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각 채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레벨, 각 채널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부스트 스위치, 각 채널의 베이스 부스트를 활성화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그죠? 네. 보시면은 부스트 채널, 하이게인 채널, 로우게인 채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 부스트들이 또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스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락 스위치를 켜게 되면 채널을 전환하면서 쓰실 수도 있게 제작이 되어 좋네요. 있습니다. 편의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마샬이고요. 좋습니다. 마샬의 팬더를 연결했고요. 로우 게인 채널 먼저 들어볼게요. 펜더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하이게인 채널 들어볼게요. 네, 다시 마샬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소리 진짜 쫀득쫀득하네요. 로우 게인 채널로 다시 옮겨서 베이스 부스트를 한번 켜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스택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하네요. 좋습니다. 부스트 단독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훌륭하죠. 다음은 로우 게인 채널의 부스트를
이게 소리가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치게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채널 다 스택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팬더.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이 최근에 나오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멋진 이펙터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항상 그런 이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소리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뛰어나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어떤 부분이 아쉬울까? 어떤 부분이 아쉬운 건가라는 고민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친구를 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대 친화적이고 가장 이펙터다운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채널을 변경을 하든 스택을 하든 예를 들어서 이 듀얼 채널의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 스택을 했을 때 볼륨이 너무 커진다든지 갑자기 채널을 변경했을 때 뭔가 이렇게 훅 꺼진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얘 친구는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냥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밟았다 껐다 하는 것만으로 정말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인트로에서는 요 채널 브릿지에서는 요 채널 나중에 터지고 솔로 할 땐 요 채널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운드도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그런 것 같아요. 스티브 루카서라는 이름 맞아요. 네. 거기 안에서 그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보였던 그 기타 톤들은 정말 그 기타리스트를 꿈꾸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고 그 안에서 굳이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형님이 아까 뭔가 정석 같다, 네. 기본 같다고 했던 것처럼 스티브 루카서가 뭐 자신의 음악에서 자신만의 연주로 빛을 본 것도 있지만 그가 팝씬에 끼쳤던 영향력 그러니까 그 대중음악이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타 톤이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세션 기타리스트한테도 다 큰 영향을 줬었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의 기타를 톤을 훔치려고 아니면 연주를 훔치려고 많이 이제 공부했었던 기타리스트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오늘 페달을 치면서 느낀 게 이거는 현장에서 쓰는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너무 각 톤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그 음악의 어떤 흐름까지 이해한 페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벌스에는 이 톤, 뭐 코러스 파트에는 이 톤, 네. 그 브릿지에서는 이런 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락신에서는 이런 톤, 뭐 블루스 재즈 팝에서는 이런 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뭐 노브까지 돌려가면서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기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아마 잡으면 잡으시는 대로 톤이 나올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티브 루카서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뭐 정말 헤비메탈까지는 아니지만 뭐 정말 빡빡한 연주 그러니까 락부터 뭐 진짜 리듬앤 블루스까지 뭐 퓨전 뭐 퓨전 재즈 뭐 이런 거 루카서 정말 별의별 장르를 다 했기 때문에 그의 음악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어쩌면은 이 페달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서도 기타리스트들이 좋아하고 그 쓰임새가 많은 톤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그냥 완전 올라온 데서 맞아요. 뭐 한 줄 평 바로 드리면 네. 스티브 루카스라는 이름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해외 리뷰 보고 이미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스티브 루카스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 내가 정말 전 장르를 다 좀 아우르게 소화해야 되는 기타리스트야 라고 하면은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는 페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극찬을 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일평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모든 페달의 정석. 저는 이 페달은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페달 브랜드들도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뛰어난 밸런스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SLOD 꼭 한번 경험해 주실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